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히림입니다. 자, 히림이 지난 금요일에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오늘은 조금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정치 테마성으로 급등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이 한 분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실적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장 가능성, 주가의 상승 가능성은 조금은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히림 오늘도 상승할지 아니면 멈출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DB금융투자의 잠실센터 김병수 PB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히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히림 지난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요 종목을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인데 살짝 뭐 정치 묻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의 이제 부인이시죠. 그쪽에서 조금 뭐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에 관련주도 연관돼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의도 포스트 타워 이제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올라간 걸 굉장히 크게 올라간 걸 다 아실 겁니다. 이런데 리모델링을 주관했으면서 종합 건축 사무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주거 사무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 관련 리모델링에서 전 분야를 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금요일에 급등한 이유는 뭐 물론 뭐 정치 테마성도 있지만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조달청에서 세종에서 이제 세종의 의사당을 하나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국회가 너무 이제 이원화돼 있어서 세종의사당을 짓는데 거기에 대한 걸림 나스찰 예정자로 히림을 선정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추가로 히림 외에도 리모델링 공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이 뭐 일기 신도시라든지 또는 뭐 다른 이유로 굉장히 리모델링 공약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거는 정치 테마주라기보다는 정책 테마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 쪽으로는 분명히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훈풍이 불 수 있다. 리모델링을 주로 하는 뭐 건설 사무소라든지 또는 건설 업체라든지 또는 뭐 전반적으로 건설 업종이라든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이번 기회에 좋은 투자 대안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히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정치 테마의 성격도 있고 지난주에 나온 뭐 용역 낙찰 소식까지 겹치면서 지난주에 2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께 실적도 좀 체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야죠. 아무리 정치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싸면은 계속 갈 수 있는 배경이 되지 그렇죠. 않나 싶은데 실적이 받쳐주면 또 나중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쪽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PB님 얘기처럼 건축설계 쪽에서 매출이 한 절반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쪽에서 한 27% 정도 매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특히 요즘 분위기가 건설업계 쪽에서는 좀 단디하자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HDC 현대산업개발이 어떤 붕괴 사고가 나오다 보니까 건설사업과 또 이제 건설 사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성이 더 강화가 되는 흐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좀 더 챙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건설 사업 관리나 감리 쪽에 대해서 무게가 더 실릴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강화된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건설업체 쪽에서는 약간 부정적 그리고 또 이런 관련된 업체 쪽에서는 좀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해외 사업 쪽에서도 강화가 좀 이어지는 분위기와 함께 특히 스마트 설계 쪽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뭘 스마트하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쪽과 함께 반도체 2차 전지 관련된 수주 쪽에서도 확대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하지만 지금 최근의 주가 탄력은 이런 부분보다 아직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보다 말씀하셨던 정치 테마주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실적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연간 실적으로는 확장세가 계속 이어지긴 합니다만 작년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의 실적 동향은 생각보다 좀 위축된다라고 했었을 때 시총이 지금 1,300억 대 정도 되고 있는데 그를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어떤 실적 대비해서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좀 고평가다라는 관점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히림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정치 테마 성격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성장성도 뒷받침되어주는 것은 잘 모르겠다라는 두 분의 의견 공통적으로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